좋아요, 공유까지 한 내가 키움증권 팟빵 찐 애청자! 네, 투데이 마감 시와 시작하겠습니다. 두 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서상용 팀장과 박시은 아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자, 먼저 증시 상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매우 강합니다. 예, 나오는 경제 지표와는 다르게 매우 강하다는 게 또 특징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오늘 시장 상황 점검해 주시죠. 네, 한국 증시는 미국의 경제 재개 플랜 발표와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램데시비르 임상 3상 결과가 긍정적으로 발표됨에 따라 상승 출발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제가 재개되면 경기 회복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되어 경기 민감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이 순매수를 한 점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중국 1분기 경제 성장률이 -6.8%를 기록하는 등 경기 침체 우려와 더불어서 기업 실적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상승세를 이어감에 따라서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차익 매물이 출회되었습니다. 장중 한국 증시는 미국 선물과 외국인의 수급 동향에 따라 등락을 보였지만 변동폭이 심한 정도는 아니었으며 상승폭이 크게 밀리지 않는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시면 전반적으로 상승세인 가운데 운수창고, 증권, 전기전자 업종이 강세를 보였고 음식료 업종은 약세를 보였습니다. 네, 그동안 잘 버티고 있었던 음식료 주가 오히려 지수가 좀 강세를 보면서 전업종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쪽은 조금 외면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음식료 업종은 그동안 참 많이 그래도 좋은 흐름을 보여줬던 그런 섹터 가운데 하나예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좀 보도록 하고 지금 시장의 흐름을 일단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팀장님. 그냥 한마디로 참 세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뭐 지금 아시아 증시가 전반적으로 좋더라고요. 우리 증시뿐만 아니라. 예. 그러니까 일단은 그럼 램데시비르 뭐 이런 얘기들이라든가 미국 선물의 상승이라든가 이게 지금 힘을 받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우리 가깝게 있는 건 중국 쪽은 GDP 성장이 되게 안 좋던데요. 그렇죠. 네. 참 머리가 아프네요. 별로. 진짜? 정말? 예, 왜 머리가 안 아프실까? 예. 일단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결정했었던 요인들 결국 경기 침체, 코로나로 인한 경기 침체 이슈였잖아요. 네. 근데 경기 침체가 야기됐던 게 사실은 코로나 때문도 있지만 코로나를 빌미로 해서 문을 닫아버린 거다. 그렇죠. 네. 그게 가장 컸죠. 네, 네. 뭐 움직이는 게 없으니까 방금 전에 3시에 그 유럽 쪽에 자동차 등록률 발표가 된 게 있는데 네.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80% 이거 어떻게 봐야 되지? 독일도 네. -50% 60% 다 이래요. 프랑스도. 자동차가 안 팔린 거죠. 안 움직인 거니까. 네, 자동차 그렇게 그러니까 시세가 안 났던 이유가 있었어요. 보면. 예. 그러니까 뭐냐면 그 모든 경제가 셧다운이 돼버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나라가 가장 큰 문제잖아요. 네.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였던 요인 두 가지인데 외국인이 오늘 가장 그 밑바닥에 깔려있는 것 중에 하나가 외국인이 순매수를 그렇죠. 크게 하고 있죠. 네. 그거는 뭐 일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쇼커버링도 있지만 그와 관련돼가지고 트럼프가 언급을 한 거. 경제 재개와 관련된 플랜 별 내용 없거든요 사실은. 먼저 보내주셨잖아요. 그런데 네. 봤더니 일당이 아니 이건 당연한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별 내용 없거든요. 네네. 근데 그래서 이제 미국 그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나 이런 사람 너 좀 뭔 소린데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했거든요. 이게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보니까 뭐 1단계, 2단계, 3단계를 나눠가지고 어쩌저쩌고 했지만 3단계가 우리가 원하는 거고 그거는 이제 계속적으로 코로나 확진자 그러게요. 별로 의미가 없는데. 근데 일단은 그렇다 시장이 하더라도 그래도 반응하니까. 예. 그렇다 하더라도 그 트럼프 발 그다음에 미국의 경제 재개와 관련돼 가지고 언급을 했고 1단계 시그널은 뭐 당장 내일부터라도 시작될 수 있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네. 네. 그러니까 뭐 그런 1단계 포함되는 주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네. 내일부터라도 그게 바로 그러니까 이렇게 돼 버리면 경제 재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네. 아, 그러면 지금 경기 위축이 됐던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해소될 수 있겠네. 글로벌 경기가 좀 개선이 완전히 위축됐다가 개선이 되는 시대 가장 큰 수혜를 보는 게 우리나라. 그러면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 우리나라를 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쇼커버 외에도 그런 어떤 지금 현재 흐름을 보고 들어온 외국인도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예. 거기다가 이제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램지스 베르 같은 경우는 그 이거 별거 아니거든요. 제가 알고 있기로도 여기 말고 다른 데서도 같이 또 이제 보고서를 내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네. 그 보고서가 나온 게 아니라요. 네네. 한마디로 말해서 125명 정도가 임상을 했는데 다 괜찮대. 퇴원했대. 그래? 그게 뉴스가 나온 거예요. 아니, 그냥 그게 보고서가 아니라 전달이 네. 된 거예요. 그 보도가 나온 거예요. 근데 시장에서는 일부에서는 이걸 나쁘게 보는 쪽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야 이거 공식적으로 임상 결과 데이터 같은 것들이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돼? 네. 라고 하고 있지만 네. 그 좀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치료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주식시장이 가장 먼저 반응한 것 같습니다. 시간에서 지금 길리어드가 16% 지금 빠르게 올라간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하고 나서 네.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10% 딱 뛰고 네. 곧바로 이어서 계속 상승폭을 확대해서 지금 현재 16%. 네. 자 이렇게 돼버리니까 경제 재개를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었어요. 보잉이 보잉이 네. 지금 현재 시간외로 그 한 8% 넘게 급등을 하고 있는데 네, 네. 보잉 같은 경우는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4월 20일부터 비행기 맞는데 다시요. 예, 네, 그게 이제 발표를 하면서 이제 시카고 쪽에서 이제 맞는다고 하니까 아 이렇게 돼버리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가기 시작했구나라는 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길리어드 이렇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시간의 거래 움직임이 분위기가 매우 좋아서 이게 우리한테 넘어온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그 원유 시추업체 ETF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5%, 에너지 업종 5%, 당연히 리테일도 4% 넘게 급등을 하고 있죠. 그죠, 그죠, 그죠. 그쪽도 같이 가야죠.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네. 이제 그렇게 돼버리면 신용 리스크가 완화될 수가 있으니까 에너지주죠. 에너지도 그렇지만 당연히 금융주가 금융주도 또 6% 정도 올라가고 있고. 근데 이제 금융 그 기술주하고 인터넷 관련주 같은 경우는 2에서 3% 정도밖에 안 올라가요. 왜? 그다음에 헬스케어도 마찬가지고 많이 올랐었잖아요, 먼저. 반응을 안 하는 거죠. 예, 예. 오히려 가장 문제가 있었던 건설업종 같은 경우는 8%나 뛰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시간외로 2%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이 1% 어제 우리가 보합이었잖아요. 이게 시청자분들도 이걸 보시면 돼요. EWI를 CNBC나 이런 데 들어가서 이 심볼인데 MSCI 한국지수 ETF인데 지금 현재 야간 선물이 개장이 안 되고 있죠. 이게 폐지가 됐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어떻게 그 장 초반을 해석을 해야 돼? 라고 하면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이겁니다. 오늘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예를 들어 3%가 뛰었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EWI는 3%가 뛰어야 돼요. 네. 근데 이제 만약에 2%밖에 안 올랐다. 그럼 떨어지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1%. 그 다음날. 예. 그리고 장중에 미국 시장의 움직임이 포함이 되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어제 보합이었는데 그 1.2% 올랐으니까 사실은 램데스베르라든지 이런 거 없었어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1% 정도 상승 출발을 했었어요. 근데 거기다가 또 2% 정도 더 올라가니까 3.3% 정도 올라가는 거죠. 예,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S&P 500이나 나스닥 추종하는 QQQ나 전보다 다 2에서 3% 정도 올라가고 있고. 그러니까 시장은 지금 현재 그동안 야기됐던 문제들을 해소가 되어 가고 있구나라는 것 때문에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사실이잖아요. 4월 중순에 후반부터 계속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많았잖아요. 4월 중순경에 예. 이미 그와 관련된 내용이 그렇죠. 나왔었고 렘데스비어에 관련된 것들 계속 나왔었고 근데 왜 더 올라갈까요? 피랄레일 수도 있을까 않을까? 고민들이 많은 시기입니다. 예,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장 초반에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중국 증시가 지금 현재 그냥 별로 안 올라가요. 그래도 안 떨어지는 게 어딘가 싶었는데 처음에 하락을 네. 했었잖아요. 아니 하락이래. 상승 출발했다가 상승폭 줄였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상승폭을 계속 줄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술주 위주로 상승폭을 줄이고 있는 게 지금 현재 중국 증시. 중국이요. 예, 네. 심천 종합이 1.5% 1.6% 뛰다가 지금 플러스 0.6%니까 고점 대비 한 1% 정도 빠진 네, 거죠. 네. 적용은 반응은 했네요. 근데 지표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표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지금 현재 그거 지난번에 우리 1500부터 해가지고 그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그렇고 저점 대비 40% 폭등을 했어요.
그 기대는 뭐였냐면, 아, 이거 전염병 조만간에 나올 수 있다. 그 다음에 그때 막 길리어드 사이언스 램넨트 보러 저쪽 하면서 치료제 곧 나올 거야 라는 것들이 대부분 시장의 컨센서스였고요. 5월 달에 뭐 치료제가 상용화 될 거다 이런 게 컨센서스였고, 네. 그 다음에 4월 달에 그 정점을 찍을 거다. 확진자 수 증가. 다 반영이 된 사실들이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여기에서 야, 이것 때문에 더 올라갈 거야, 더 폭등할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 그것 때문에 지금 시장을 좋게 보신다면, 네. 지금은 다르게 보시면 돼요. 외국인이 들어오고 있는 이유. 결국은 글로벌 경기 자체가 전반적으로 개선이 될 여지가 충분히 있는 최근 들어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좀 완만하게 좀 줄어들어. 어저께 그렇죠? 물론 이제 많이 그렇죠. 좀 했지만. 예. 그래도 흐름으로 보면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런 흐름 등을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뭐 큰 폭의 매도세는 이제 당분간 없을 겁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자,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예를 들어서 차익 효과들이 높아져서 매물이 출현된다 하더라도 과거처럼 뭐 큰 폭의 하락을 하기보다는 매물 소화 과정, 뭐 매물 소화 과정을 좀 이어가야 될 것 같고요. 이 상태에서 그 실적이 이렇게 큰 폭으로 감익되어 있는 상황에서 뭐 전반적으로 뭐 PER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시장의 밸류에이션 이게 해소가 되지 않는 이상은 별로 그렇게. 그래 당분간은 기간 조정 또는 가격 조정이 일부 좀 있을 수도 있다. 대신에 지난번처럼 급격한 위축이 되지는 않을 거다. 왜? 급격하게 위축이 되면 우리한테는 증시 안정기금이 있잖아요. 그러고 개인 투자자분들 또 들어오실 것 같은데요, 저는. 그래서 지금은 네. 시장은 여기에서 큰 폭의 상승을 한다기보다는 일부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생각을 하시 그래서 시장이 못 올라가는 거예요. 갔다가 물론 이제 3% 정도 올랐기 때문에 뭐 일부 매물 소화 과정도 있지만 그런 흐름이 좀 당분간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흐름을 좀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시장은 그래서 별로 안 움직였던 하루. 물론 이제 길리어드 그 내용이 나오니까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좀 밀리고 나머지 것들이 좀 올라가고 하는 흐름은 좀 있었지만. 알겠습니다. 자, 그래요. 지금 시장 상황, 왜 이렇게 시장 상황이,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동시효과 상황 잠깐 살펴보면서 전략으로 잠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시효과 상황에서는, 와, 코스피가 3% 이상의 상승세 계속 빠지진 않고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코스닥은 1.8%의 상승입니다. 634선의 움직임이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